이쁘게 생기긴 했어. 써보는 거죠 이거 오늘. 오늘 리뷰하는 오늘 거. 드디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일러입니다. 감독입니다. 자, 세일러입니다. 자, 전편에 여러모로 방해하네. 여러모로 방해하네. 다음에 하자, 다음에. 아니야, 아니야. 오늘 해봐야지. 궁금하단 말이야. 진짜 너무 궁금해. 빨리 하자. 지금 제가 선물 받은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집에다 갖다 놓고서 지금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야, 신부를 오늘 보내, 진짜. 그냥, 우리가 전편에 촬영 감독님이 자꾸 해외에서 새로운 용품들을 지금 들고 오잖아요. 네. 근데 마침 어딘가에서 제가 이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봐봐요. 얘가 이거 미러볼이잖아요. 이렇게 생김새가 미러볼이에요. 드디어 연말. 아, 열어봐. 빨리 열어봐. 아우, 다 오시네. 아이고, 참, 그 답답하게 열어. 나도 저기 가서 보고 싶다. 광고 시청 후에 60초 후에. 자, 우리 촬영팀 촬영 끝낼게요. 너무 흥분했어. 일단은 얘가 열려요. 오. 와. 오. 케이스 진짜 감성. LG에서 이거 밀어볼? 어디 인테리어 소품 뭐 그런 거 같아. 그치? 내가 집에 놨다는 거야. 내 쪽으로. 내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아직 기념을 안 해놨어요, 이거를. 와, 근데 진짜 예쁘네. 그리고 내가 따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녀석이 여기 뒤에 불 켜는 거 버튼 있거든요. 왜? 왜? 여기 전기 꽂는 게 하나 있지?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세요. 아니, 잠깐만. 보여줘야지, 그거는. 아니, 지금, 어댑터를 지금 보여주자니. 아, 근데 이 영상이 너무 이쁘게 내가 잘 찍었어. 조명까지 붙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아니, 솔직히 보여주는 게 맞지. 뭔데, 뭔데? 아, 저 궁금해. 너는 아니, 카메라 너, 카메라 각자 너는 왜? 저기 내 친구기도 하고 적이 아니니까 들어봐요. 고마워요. 여기,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여기. 높이 여기 이거 누르면 이거 뺑글뺑글 돌기 시작한다고. 보이세요? 여기 이름이? 여기 보여줘야 돼요. 여기 이름이 돈다고 이렇게. 오 그게 돌아서 그러네. 그리고 이게 딱 온다. 하면은 오호! 올라와. 오! 이쁘게 나가. 이게 집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집에서 고체학스 주제.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이런 게 혁명이다 이거지. 이야. 내가 가져온. 오, 이쁘다. 근데 저 불이 나옴으로써 뭐가 좋아지는 건지. 그 감성이 있잖아, 감성이. 사람이. 당신 그 사무실에 그 조명 뭐를 쓰? 그 쓸데없이 형광등이나 대충 달지. 사람이 이렇게 메말랐어. 꽉 막혔다니까. 앞뒤가 그냥 꽉. 딱 막혀가지고. 아 이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지독해, 지독해. 아우 이쁘긴 해요. 얼마예요? 나 솔직히 가격은 좀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생각하고. 70, 80인 줄 알았는데 70만 원 정도더라고. 와. 혹시 그럼 다음 아이템 나도 한 70만 원 써도 돼요? 뭐 아이템이 괜찮다면 뭐. 선물 받아 오시면 법인카드를 쓰거나 뭐 쓰진 않았어. 진짜 그대로 그냥. 맞네. 선물을 받았으니까 돈을 안 썼구나. 유튜버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 저에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번 그 선물과 동일하게 일단 브랜드를 스파샨이라는 스파샨. 일본 브랜드입니다. 스파샨. 고치락스를 열면은 이 여는 봐봐. 이 봐봐. 봐봐. 뭔데? 이게 이 열리는 것도 감성이야. 들었어. 이것도 이렇게 자석? 여기 자석. 조인 딱 하면은 끝. 아 이게 돌리는 게 아니구나. 이 테두리도 이거 봐봐. 반지 제약 마냥 이거 뭘 써놨다고. 와. 내가 읽어줄게. 재미없겠다 이거는. 왜 뭔데? 읽어도... 읽으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 아 근데 이게 진짜 유일한 하자가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았는데 크기가 안 맞구나. 이것도 어플이 작은 어플이거든요? 여기 안 맞... 괜찮아 근데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 그렇지. 또 이거 야, 묻어나는 거 일단 잘 묻어납니다. 시작해볼게요. 살짝 더 발라야겠다. 이 녀석의 이름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스파샨의 고치악스다. 아, 스파샨의 고치악스. 나 조금만 더 발라주면 안 돼요? 자요. 아싸. 근데 아까 약간 발림성이 어때요? 살짝 보기에는 뻑뻑해 보이긴 하는데? 뻑뻑하다기보다는 끊겨! 이게 약간, 이게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묻어야 된다는 게 얘는 그리고 카나우바가 40% 들어있답니다. 카나우바 40%! T1등급? T1등급이겠죠? 그 종목 안 나와있어요. 일본 제품들 특이 아시겠지만 내게 짱이다! 그런 느낌이라 그러네. 아, 발림이 있네. 그냥 가볍게 발라도 되네. 가볍게 그냥 짱 밀려요. 끊기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어플 골고루 잘 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삐삐삐삐 소리 안 나게. 그럼 이거 막 다 써도 돼요?
뭐 컨텐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저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잘 발린다. 아 왁스 뺏어와야 돼. 저 뺏어와야 돼. 아니 안 바르고 있어요. 진짜 여기 바른 대로만 닦고 있는데 진짜 잘 발려. 저도 알아요. 그냥 감독님이 들고 있는 게 싫어요. 싫어. 잘했어. 잘했어. 아, 네가 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편해. 그치? 어.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근데 진짜 잘 발려. 진짜 잘 발리긴 한다. 오 좋아요. 아 그치 이렇게 잘 발려야 이 고체와서 이 바르는 재미가 있어야 돼. 이 맛이어야 돼. 이 맛. 냄새나. 냄새나. 오 냄새난다. 우와 오 근데 냄새난다. 냄새가 오 여기 난다. 나요 아까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치 퍼지지 뭐.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네. 어 눈의 즐거움. 바르는 즐거움. 그렇지. 코의 즐거움. 그렇지. 트리플 즐거움. 그렇지. 어우 향. 어때 향? 난 근데 진짜 향 괜찮은데. 오. 그리고 이 음향이 퍼지는 이 향도 너무 좋아. 딱 바나나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소다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가까이 맡아봐. 가까이 맡으면 또 바나나야. 아닌데 뽕따 향 나는데? 왜 그 뽕따 바나나 중에서 에? 바나나 향 콘돔? 어? 내가 잘 가. 방금 눈으로 말했어 나한테. 아니야, 그거 말하라고. 아니야, 난 그런 적 없거든. 나한테 그거 말하라고 눈으로 말했다니까. 내가 했어? 안 했어. 잠깐. 이거 근데 진짜 이렇게 해도 안 굳어요? 굳을 것 같은데 안 굳어요, 안 굳어요. 40분 뒤에 닦아내도. 에 그건 좀 진짜로. 솔직히 진짜. 에 약을 팔면 약을 팔지 그건 좀 그랬다. 근데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또 해보면 이제 40분 뒤에 닦아내도 괜찮다. 그리고 지속력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이. 뭐 알다시피 뭐 만원 2만원짜리 왁스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자료나 정보들이 좀. 근데 이 제품 솔직히 그런 지속력 그런 거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 그렇죠. 여기다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죠. 이미 이 감성으로 하면 만족했어. 시리아 40분 타이머 맞춰줘. 또 저런다. 또 저번에도 그거 했더니 우리 시청자분들 왜 내 시리가 울리냐고. 아 그걸 미리 닦아보면 어떡해요. 아우 진짜 오늘 영상 다 망했네 지금. 나 비딩 슈팅 안 보여줘. 그만해. 부석진님 저 사람 되면 못하겠어요. 아이고 다 악플 달아주세요. 아이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감독님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저 사람 잘못한 거 닭똥 치우고 네가 맨날 감독님 욕을 하시고 차라리 저를 욕해주세요. 아유 나도 알았지 그럼. 아유 저 녀석이 옛날에 제 갈비뼈 부러뜨렸어요. 아 맞다. 제가 또 나쁜 애예요. 정당히 그 주짓수로 하다가 딱짝. 일어난 그 상호지? 아니야 해명할 필요 없어. 거짓말이라 하면 돼. 아 40분 뒤에 된다 했잖아요. 네. 예 마지막 본넷을 마지막? 본넷 마지막. 40분 기다려서 딱 뛰면 뭐 더 열광하고서 40분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버핑할까봐요? 그런 사람 없을걸요?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어. 일단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딱 끼고 광이 얼만큼 나는지 이 퍼포먼스, 비딩이 얼만큼 이쁜지가 궁금한 거지. 40분 해봐야 뭐 그런 의미가 있나? 그러면 이게 손등에 발라줄 테니까 40분 있다 닦아요. 한번 닦아요. 퍼포먼스도 봐야 되니까 나는 한 반은 남겨요. 어디를 그러면은 반만 남겨놓고요. 자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나 둘 60kg 뒤에. 이거 잠깐만. 어? 미쳤어. 어, 얘 약간 스월드 가려주나 본데? 모르겠어.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 일단은. 오와! 환장하네, 환장해. 야. 우와, 저거. 야. 슬리크 예술이야, 예술이야. 진짜 멀어져, 진짜. 아, 저거 진짜 역대급이야, 이거. 아, 이건 시점이다. 시점 만점이다. 이렇게 씹어봐요. 그죠? 슬릭감이라는 거 얘기해. 슬릭감. 슬릭감이 되게 제일 부드러운데? 한번 나도 나봐도 돼요? 네, 진짜 해보고 싶었어. 흠.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너 카드 없어? 아, 찝찝한데. 근데 영상에서 나왔던 카드는 전부 다 제 카드입니다. 아, 오케이. 아, 한번 해보세요. 와우. 카드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아 진짜 이건 10점이에요 10점. 어 10점. 진짜 진짜로 끝. 정말로 끝. 여기 갈게요. 닦아보고 싶죠. 아, 이렇게. 와. 진짜 사람만 갖다가도 끝나. 내가 하고 싶었다. 저희 한참 더 남았어요. 저희 가서 해보세요. 야 여기. 딱 갈 때니까 여기까지 쫙 따라오는 거. 어디 잠깐만. 이야 야 근데 진짜 한 번만 이렇게 된다니까.
와, 와, 근데 진짜 좋습니다. 나 집에 갈래. 어, 나 방 되게 대충 닦았는데 없다. 카메라 하지 안 갔어. 기다려. 카메라 하지 안 갔어. 야, 해보세요. 영상으로 담아야 되니까. 그건 지금 이미 약간 알지. 맨날 기계 사면은 나오는 얼굴. 지금 신났어. 와. 와. 타월에서 느껴지는 슬리퍼 미쳤죠. 나 다음 아이템 못. 와, 진짜. 와, 이거 색감 쩐다. 어, 진짜 미쳤다 얘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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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 뭐니? 어머, 진짜 뭐니? 어머, 얘 뭐니? 진짜 얘 뭐니? 야. 우리가 올해 고치학스는 많이 못 찍었잖아. 어, 그렇지. 얘는 진짜, 얘는 어워드 1등이야. 지금은 아마 못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품절이어서? 아, 품절인가? 아, 그냥 못구해요, 지금은. 없어? 없어. 근데 진짜 이거 만약에 판매 대상이었잖아? 그럼 얘가 1등 한다, 진짜로. 임마, 임마, 누가 그렇게 놀라면 하냐? 근데 이렇게 만지고 싶어요, 진짜. 오, 예술이잖아요, 느낌? 어, 만지는 게. 그래, 만져봐. 와, 진짜. 아니, 앞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야. 와, 진짜 느낌 너무 좋아. 와. 어, 그치? 와. 와, 이거 진짜, 그, 뭐랄까. 하여튼 뭐 비싸가지고 좋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신기해서 달라고 해서 선물을 받았지만 뺏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웃음? 안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피막감도 자체도 그렇고, 작업성도 그렇고, 슬립감도 뭐 예술이고, 비딩이 제가 알고 있던 그 영상 속 비딩이랑 똑같이 나온다면은 진짜 어, 무슨 영상을 봤길래 그러는 거야? 제가 수천 가지 박스를 써봤던 것 중에 얘가 아마 1등할 겁니다. 아, 그 정도야? 진짜로. 오, 너무 너무 뛰어, 너무 뛰어나, 너무 좋아 진짜로.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만남에서 이런 고체 왁스만의 특유의 느낌을 안 준단 말이에요. 진짜 카페 활동하시는 정말 그 센서 환자분들 계시죠, 정말 디테일러분들. 진짜 감탄할 겁니다, 이거. 그 누구도 만족해 할 거고 전 차 보여요, 이 정도면. 이거 야외에서도 발라. 야외가 진짜 죽일 것 같아. 자, 닦아볼까요? 네. 드디어 저 메인을. 야, 미쳤어. 잠깐만. 닦여. 진짜 힘 하나도 안 주고 닦고 있어도. 몇 분 지난 거야, 지금? 45분. 정확하게 이거 아까 삐삐삐삐 30분에 14분. 진짜 30, 40분 거예요. 지금 이따 15분 남아있거든요? 야, 진짜 물 쏘면은 이 광을 잊어버릴 것 같고. 잠깐만 뺐다가 광도 찍고 다시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어디 좀 이쁜 데 찍을까? 아니면 어떻게? 물을 뿌리고 한 번 더 바른 다음에 이쁜 곳에서 찍는. 아유, 나 가져가야 되는데 저거. 한 번 더 바르고 싶어, 솔직히. 아니, 이게 두 번째 바르면 좀 더 레이어링.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 뿌리고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그걸 내가 잘 튕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숨과 같이 지켜줘. 아, 내가 광도를 기가 나게 찍어볼게. 그니까. 오케이. 어,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오케이. 다시 다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 들어와. 한번 빨리 뿌려봐요. 알았어요, 뿌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뜨면 들여. 미쳤다니까. 아이고.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보세요, 보세요. 아, 우리가 뭐 안 보여주려 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은다? 이런 것도 기억 빠지네. 이각이야, 이각. 와. 가만히 못 있는 것 봐봐. 진짜로, 진짜로. 아, 이쪽과, 이쪽과. 그 감독님 같은 걸 잡을 필요가 없어, 지금은. 봐봐. 이렇게 묻혀놓잖아요. 어? 그러면 혼자 계속 떨어져요. 와. 오, 이거 진짜 이쁘다. 와. 딱 한 요 정도만?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혼자 계속 흘러내립니다. 와, 이게 진짜 식은땀이다. 리얼 우리 새알람 영상에서 이런 애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 번 딱 흘러내리고 말지. 어,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게 물이 안 남네. 이거 봐, 미쳤다니까. 안 뿌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뿌리고 있을 때 내려가는 거야, 이 하다만은. 그치, 이건 솔직히 뿌리 물이 충분히. 우와, 근데 와. 진짜 쩐다. 와, 진짜 미쳤다. 와. 그러니까 못 붙어 있는다. 물이 못 붙어 있는다. 주행하면 이 정도면 다 날릴 걸. 아, 진짜로. 예. 이 정도도 아까 그러니까는 이 봐라, 이 봐라. 야, 잠깐만. 와, 쉣. 와, 이거는 진짜. 와. 와.
진짜 1등 인정할 만하지 않아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비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굴러가는 느낌으로 떨어져서 진짜 못 붙는다는 말 맞아요 이 정도면은. 근데 이거 경화가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오면 경화시키면 진짜 훨씬 더 좋대요. 야~ 근데 이거 경화 시간을 안 알려주면 되지. 아~ 아마 뭐 24시간 뭐 12시간 그러겠지. 뭐 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 보면 뭐 되겠지. 저 미쳤다. 선물 받고 싶다. 와 진짜 이쁘다. 얘는 진짜 아름답다. 아 그 진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비딩이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 진짜로 예술성이 진짜 예술성이 있어 진짜로. 떨어지는 것도 뭔가 빠르지 않고 뭔가 우아하게 탁, 탁. 특히 이 라인 보면 네. 어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어 니 말 듣고 보니까 또 더 그렇다. 이거 피아노나 재즈 같은 노래 있어야 돼. 오 진짜 우아해 비딩이. 어 진짜 경이롭고 이쁩니다.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이야 이거는 진짜 내가 봤던 것 중에 와, 계속 움직여 진짜 계속 움직여. 진짜로 살면서 봤던 비딩 중에 제일 이쁩니다 진짜로. 와 잠깐만 진짜 와 그러니까 원래 비딩 저 꼬리가 저 끝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아요. 한 이쯤 어딘가에서부터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 심지어 물이 안 남아 지나가면 네. 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남아 못 붙어있어. 와 진짜 짱이다. 이거 주위에 가면 진짜 다 날라가겠다. 다시 한 번만. 예. 오늘이 지금 미스트 날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습해요. 아침까지 비가 와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해가 잘 떠 있을 때 경우가 잘 된 다음에 퍼포먼스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야 제가 본 비딩 스틱 중에 얘가 1번입니다. 솔직히 저도 카티바도 이 정도는 안 돼. 진짜 안 돼. 이건 진짜 외계 기술 같아 진짜. 진짜 우리나라에서 얘만큼 이쁜 거 또 없는 것 같고 진짜 우리가 유통사다 보니까 이제 다 취급을 하고 좋은 건 다 써봤잖아요. 아직 진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딱 그럴 만한 제품도 없고. 어 진짜로. 와 한번 불어봐요 저기 뭐 진짜. 이거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주고 그냥 이렇게 길만 만들어줘도 혼자 쭉 내려가요. 잘 가. 야. 진짜 비딩 스틱은 예술입니다. 예술 진짜로 그냥
표현된다가 아니라 예술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인정? 이번 콘텐츠 중에 진짜 제일 잘 갖고 온 아이템? 진짜. 저번 거 뭐가 좀 살짝 뭐 찝찝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진짜 이거는 내가 뭐 할 말이 없어. 진짜 너무 살 저도 진짜 너무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와 근데 진짜 예술이긴 하다. 인정이다. 아, 진짜로. 아 이건 진짜 누구한테 선물 드려보고 싶다. 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야 진짜 오늘 콘텐츠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찍었네요. 올해 들어서 고체학스를 이렇게 재밌게 찍었던 것도 맞지. 물을 진짜. 이렇게 많이 뿌렸던 것도 올해 중에 제일 처음이에요. 오늘 비닝슈팅 영상도 20분 찍었어. 20분. 진짜 와. 너무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거 선물 주신 분께도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짜로 네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아 하여튼 진짜 이 스파샨 스파샨 제 최고 1호 고체학수로 이건 와 진짜로 진짜 1호고 진짜 1호 진짜. 얘가 내 마음속에 1호야. 못 넘을 것 같아요. 난 비싼 거 써봐서도 뛰어넘는 걸 찾을 거예요. 찾아보시죠 한번. 오케이. 진짜 이런 거 계속 저기 하면은 돈이 마이너스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영상이에요. 그럴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 누가 몰라? 그치 이거. 네, 저거는 인정할게요. 제 진짜, 아, 이거 진짜 저번 거는 좀 애매해도 1대 0. 아니 이게 나는 두 방을 맞았어 지금. 네. 다음 거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냐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거 이상으로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다. 지금 좀 서치 중이에요 계속.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디지털 메시지 보내주셔서 좀 이거 형 신기한 것 같아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알려주세요. 저한테 내가 보내주세요. 해외에 있는 제품 갖고 와가지고 자꾸 할 테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전에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정보를 뭐 그래 근데 있을까요? 이거 직수입품이나 뭐 그 뭐라 그래 배대지? 배송 그것도 없어요. 네이버에 저도 안 나와요. 되게 희귀하더라고. 희귀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좀 이따 미팅 가면은 꼭 목숨 거 같아. 아 내가 무조건 지킬게 감독님한테서. 칼이 들어와도 이건 막아야 돼. 아 걱정하지 마라. 아 탐난다 정말. 머스탱에 절대 안 줄 거야. 거기 미쳤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좀 새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잘 좀. 안녕. 안녕.